뭐지? 그렇지, 전기를 사용하는 거구나. V2L, V2L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보고 있나? 열심히 작업을 하고 선반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죠. 문 옆에 뭐 비밀번호를 누르... 메가 파워 프렁크. 오, 시멘트가 여기서 나오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멘트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보셨어요? 시멘트가 트렁크가 아니라, 와우. 와, 그 공사장 전기를 쓸 수 있어. 더러운 것들은 네, 적재함에다 싣고 여기는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할 수가, 물 청소까지 가능해? 이거 뭐야? 핸드폰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와우. F150 라이트닝. 미치겠다. 어떻게 이런 차가 있지? 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건요. 예전에 제가 뭐 전기 자동차 하면서 뭐 공간 이야기 뭐 그런 영상들 몇 개 좀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으셨는데요. 이 포드 F150 전기 자동차 실내에서 요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놀라운 현장을 말입니다. 오 마이 갓. 네, 이렇게 충전소에 잠깐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전기차를 몰다 보면. 그러다가 뭐 여러가지 작업을 뭐 노트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가지 노트북 작업을 하고 대충 한 41분 정도 걸리는데요. 충전은 고속 충전은 150kW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작업이 끝나고 여기 어디? 뭐야 이거? 어? 왼쪽? 뭐? 그렇습니다. 콘솔 쪽에 이런 선반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기어가 이렇게 밑으로 제껴졌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네요. 배터리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느낌이 조금 나죠? 이분들이 조립하고 있는 게 아마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인 것 같아요. 네,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익스탠디드 레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모터 두 개가 앞뒤에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은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 426마력, 익스탠디드 레인지가 563마력.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리 차를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주행거리가 짧으면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차. 왜냐면 충전하는 게 아직까지 좀 까다로운데 이 녀석은 300마일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F-150 주행 가는 거리 30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82km.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하게 돼도 뭐 한 430.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레인지 아이오닉 롱레인지랑 약간 좀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스탠다드가 230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370km. 대충 한 340 정도?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 그러면 이거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요런 퍼포먼스에 이런 중압감 있는 크기, 또 이런 여러가지 다용도? 그런데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도 꽤 쏠쏠해. 그런데 가격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39,974달러! 네, 애누리 없이 뭐 애누리 있는 건가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한화 기준 4,500만원입니다. 물론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이겠죠. 어찌됐든 이 돈이면 스탠다드 레인지도 야 이거는 살만하다. 야 요거는 좀 굉장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상당히 놀랐어요. 4,500만원이면 지금 아이오닉 5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거 아닌가? 어찌됐든 상당히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계속 또 기다려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네, 크기를 또 살짝 이렇게 가늠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풀사이즈라고 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렉스턴 스포츠 정도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또 큰 차가 많으니까요.
And at the front end of all this power, popping the hood has been completely redefined.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프렁크는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The Mega Power Frunk, a walk-in closet that you can drive with 400 liters of storage, capable of hauling up to 400 pounds. Standard with 2.4 kilowatts of power up front with 4 120 volt. 네 개의 220V는 아니고 120V 콘센트 단자가 있고 두 개의 USB 단자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And two USB outlets. Storage that's customizable and lockable. The Mega Power Frunk is quite possibly the most useful innovation since... 네, 실내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은 투박하지만 미래형 같은 깔끔함. 그리고 1열 좌석이 180도로 네,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조금 독특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ut even when it's not being driven, it's still got the ability to amaze. Starting with Ford Intelligent Backup Power, which gives you the ability to offboard up to 9.6 kilowatts of power, enough to power a home for about 3 days. 네, 역시 요즘 나오는 자동차답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능동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시작. 네, 저 화면 보고. 아니, 뽀링띵띠. 저기 지금 캠핑 왔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어머, 저 뭐야? 오토바이? 뽀링띵띠야. 네, 오토바이를 내리고, 네, 그렇습니다. 전구를 밝혀야죠. 우리도 캠핑 가서 전구 밝혔죠. 어둡네. 이렇게 120V 연결해서 와, 환하다. 그리고 네, 핸드폰 왜? 뭐야? 360도 디그리 존 라이팅? 뭔데? 와우, 여기 프렁크 왜 이렇게 큰 거야? 여기서 이제 먹을 거 고기 꺼내나 봐. 맛있는 커피 한 잔, 기타 치면서 딩가딩가딩. 문 자동으로 누가 닫는 거니? 와우, 밝고 이 자동차 엄청 밝다. 여기도 불 들어오고요, 퍼즐 램프. 좋겠다. 딩가딩가둥가둥가. F-150. 그래서 라이트닝인가 보다. 저렇게 밝아서. 우리도 한 번만 더 할래요. 뭘 더해요? 누구야? 누구야 너? 그거는 누구야? 뭐 한 번만 더 봐요. 한 번만 다시요. 아, 맞다. 다시 봐. 그거 말고 요거야. 자,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방귀를 끼고 있었대. 누가요? 기타 치는 애가 방귀를 끼고 있었대. 그리고요? 그 이야기도 이어줄게. 어떤 이야기? 방귀 이야기. 방귀 뽕. 아니야, 나는 삼총사 이야기 들려줄까? 아니면 트로이 이야기? 트로이 이야기 들려줄까? 안녕. 안녕. 아, 그만해. Oh my god. 저 이따가 만나세요. 너무 가까이 하면 돼. 여기서. 자, 다시 말해봐. 이따가 만나세요. 어디서 만납니까? 저기서 만났지.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F-150. 아니 F-150 따라가. 아니 F-150. 레디 액션 끝났습니다. 레디 액션 뿡땅 똥.